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 소통 태스크포스가 부산을 찾았습니다. 청년 소통 TF팀은 전국 순회 중 첫 번째 일정으로 어제 오후 부산 청년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지역 현안을 살폈습니다. 이 자리에는 장예찬 청년소통 TF단장과 박형준 부산시장, 지역 청년들이 참석했습니다.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이번 주 대구 경북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방문에 들어갑니다.